네, 오늘장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허브경제TV의 정원철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태근 팀장, 예, 오늘장 간판주, 네.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 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시장 대비 상대 강한 흐름을 보이겠다라는 게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코스피장의 트렌드가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이 트렌드인데, 네. 그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LG화학을 오늘 탑픽지로 간판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창사일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실적이 시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도 그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잘 나게 되면서 전반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도 3분기도 계속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건인데, 일단 어쨌든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석유화 그리고 전지가 호황을 보이게 되면서 실적을 이끌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도 아마 1분기와 유사한 성적의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지금은 좋게 보고 있지만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어떤 시선이 될까요?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분기 대비 어느 시선에 맞출지에 대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부분이, 일단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용량으로는 200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목표치는 300만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대 부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건인데, 아마 여기 대한 수혜가 한국 업체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같은 기업들 쪽으로 이 배터리 수혜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예상했던 대로 배터리 수혜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기존의 예상치보다 또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실적주로서 실적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정원철 대표님 발언 시간이 줄어들까 싶어서 대표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정원 대표, 그럼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후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이제, 네. 시스웍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크게는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치료제 쪽 이슈인데, 이 상장사 중에 드래곤플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지분을 시스웍이 가지고 있어요.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근데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기업이 전문 용어인데 APRG64라는 그 천연 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된다면 또 지분 가치를 부각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트리거가 된 게, 물론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제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께서 이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뭐 출발한 종목도 있고 아직 못 간 종목도 있는데,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첫 번째 진단키트,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래 이제 클린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 공장에 들어가는 뭐 깨끗하게 뭐 세균이 멸균 이런 것도 하고, 뭐 과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음압병실 관련해가지고도 또 테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웍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웍이라는 종목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